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대답하신 내용은 제자로서의 헌신이란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지 다른 무엇을 얻으려고 헌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흥정하려는 장사꾼의 심정을 가진 헌신을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만 맺어지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보상 심리는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이란 무언가를 보상받으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업주의 속에서 사는 우리들은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을 때 주께 헌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하기보다 제 자신을 더 위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깨끗하게 되길 원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전시장에 놓여져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랍니다. 그러나 참된 헌신은 하나님 그분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얻으려고 헌신한다면 그러한 헌신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장사 속 마음일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진정한 헌신을 할 때 고려되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헌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 모든 인격 속에서 최고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요? 대부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기보다는 주님을 버립니다. 그래요, 주님.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요. 내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얻을 유익은 무엇이지요? 주님과 함께 더 이상 갈 수는 없어요. 이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단다. 주를 향한 헌신은 언제나 그 어떠한 인간 관계보다 앞서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극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의 과정 속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아픔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다가 중도에 멈추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실제로는 헌신하지 못하고 비전만 갖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